좋은데요? 저기 시간이란 것들은 이따 저녁 때 확인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쪽에 모아두세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주부들 몰려올 시간인데 머리 조금 단정한 게 좋지 않겠어요? 식품부는 특히 신경 써야 되잖아요. 다시 한번 말할게요. 오영주 씨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퀸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. 네, 저예요. 나 지금 출발합니다. 시간 괜찮죠? 지금요? 우리 오늘 장소 보러 가기로 했는데. 어머. 내 정신이 봐. 일하느라고 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. 30분 후에 주차장에서 만납시다. 미안해요. 내가 너무 늦었죠? 무슨 일 있었어요? 버스 타요. 결혼식장 예약하기로 한 거 뒤로 미룹시다. 그래도 괜찮겠죠?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이사님. 영주 씨가 말했죠.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꾸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고. 방금 그 사람을 만나고 온 길이에요.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메릴랜드까지 가서 술을 끊은 모양이에요. 알코올 후유증인지 다리까지 저는 걸 보면 증세가 꽤 심각했었을 텐데.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그 힘든 시간을 견뎠을 텐데 귀국을 해보니 기대했던 거하고는 달라서 실망이 컸을 거예요. 오늘 다시 술을 마시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.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.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날 단념할지 모르겠어요. 혜란 씨한테 좀 더 솔직히 이사님 마음을 전하는 건 소용없어요. 그 사람은 듣기 싫은 얘긴 절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. 너무 답답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우리 결혼 뒤로 미룰까요? 혜란 씨가 단념할 때까지. 우리 결혼이 혜란 씨를 자극하면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. 아니에요. 우주 엄마,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한 절대 단념 안 할 겁니다.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. 자기가 원하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손에 넣고 마는 사람이니까. 오늘 다시 술을 마시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. 정말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. 내가 뭘 어떻게 해야
그 사람이 날 단념할지 모르겠어요. 마감 다 끝났습니다. 퇴근하시죠. 저 민규 씨. 누나 말이에요. 내가 한번 만날 수 없을까요? 어쩌시려고요? 오늘 몰래 마시려고 술을 샀나 봐요. 다행히 이사님이 가서 말렸는데 누나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. 만나셔도 소용없어요. 제가 한국 나오기 전에 누나 만나서 이혼 못하게 한 달을 말렸어요. 그때 누나는 깜짝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에요. 누나 말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. 그렇다고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요. 서로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누군가가 나서서 단념시켜야 돼요. 만나게 해줘요. 잠깐만요. 네, 오영주입니다. 여보세요? 말씀하세요?